우월한 자태로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 완벽한 S라인을 지닌 미녀스타들의 몸매 관리 비결은? 바로 필라테스인데요. 간단한 보디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이곳에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며 고슬땀을 흘리는 미녀스타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안녕하세요. 김영자예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단단한 연기력과 우아한 외모를 지닌 중견 배우. 원조 미녀 스타로도 유명한 배우 김형자 씨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날씬한 몸매의 비결이 바로 이거였군요. 맞죠? 이 정도 갖고 관리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젊었을 시절에는 그냥 막 진짜로 건강미가 넘쳤어요. 참 앞서갔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붙은 수영복도 못 입고 막 여기 막 주름 치마 같은 거 입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냥 비키니를 과감하게 입었었죠. 그럼 막 사람들 다 쳐들어 수영장에 가서 걸어가면 전부 다 눈들이 이렇게 돌아갔어. 사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된 건 10년 전 겪은 사고 때문인데요. 에어백이 터졌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 다리를 들은 것 같아요. 다리에서 양쪽 다리에 막 이만을 뗐어요. 그거 빼고 수술 5번 했죠. 사고 이후에 좀 불편, 일상생활에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니까 불편할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불편했죠. 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1년 이상 재활하고 수술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녀. 잠깐 누워보실게요. 네. 집에 있는 수건으로 이 양쪽 끝에를 한번 잡아보실게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살짝 올리셔서 발바닥만 살짝 걸쳐주시는 거세요. 네, 좋아요. 무릎이 어느 정도 피신 상태에서 목은 내리시고 그냥 이 다리를 손으로 당기시면 되세요. 쭉 이런 식으로.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 좀 자극 오시죠? 네네. 네네. 언젠가는 고질적인 다리 통증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힘들어도 꿋꿋이 참고 운동을 이어나가는 형자 씨. 힘드시죠? 어깨가 쫙 펴진 것 같아. 네. 어우, 시원하실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잠깐만 제가 맛있는 거 좀 드릴게. 어차. 제가 좀 한번 잡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육이 없어가지고요. 요즘 근육 늘리기 운동을 하는데 짠. 아유. 아유. 근육을 돕기 위해서 제가 먹는 거예요. 운동 후에는 꼭 먹어야 되는 필수.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운동과 함께 병행해야 진가를 발휘하는 법. 경자 씨의 운동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계속 됐는데요. 그렇게 모처럼 땀을 흘리고 상쾌하게 시작하는 오후. 아이고, 맞아요. 올라갔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얘는요, 우리 집에 온 지 1년 됐는데요. 이제 한 살인데요.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얘 때문에 내가. 얘는요, 우리 몽실이래요. 아유,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이래요. 자, 이제.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와서 쉴 적에도 여기서 쉬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다 헤집어놔가지고 이거 봐. 누가 너하고 같이 앉아있지. 미쳐요, 쟤 때문에 내가. 정성껏 가꾼 식물들이 테라스에 한가득. 싱그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김형자의 싱글 하우스. 그녀의 타고난 감각은 집안 곳곳에서도 속속들이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시켜 먹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배달 음식은 쓰레기가 많아서 싫다. 대신 집에서 먹는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먹고 싶은 재료를 양껏 준비해서 정성껏 음식으로 만드는 김형자. 오늘은 열심히 운동도 했겠다.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단으로 푸짐하게 준비했는데요. 양이 되게 작으세요. 이거 은근히 많아요. 하루에 두 끼 먹거든요. 근데 점심 먹는 날은 조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형자. 오랜 시간 동안 연기도 건강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현명함 덕분이겠죠. 준비운동. 바쁘다 바빠. 한시도 쉬지 않는 김형자의 건강한 하루. 뱃살이 빠져야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가 살이 찌면은 무릎 관절에도 안 좋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뱃살을 좀 빼려고. 정말 온 국민이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왜?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건강이 최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